학계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삽주. 그렇다면 삽주는 평소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임씨는 주로 판이나 가루를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먼저 깨끗이 씻은 삽주를 건조가 잘 되도록 얇게 썰어주고, 다음으로 쌀을 씻고 난 쌀뜨물을 이용합니다. 썰어놓은 삽주가 완전히 잠기도록 쌀뜨물을 부어 하루 정도 담가놓습니다. 삽주를 그냥 먹을 경우 쓴맛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삽주의 아린맛을 감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쌀뜨물에 담가놓는 거예요. 쌀뜨물에 담가 쓴맛이 빠져나간 삽주는 그늘에 펼쳐서 충분히 말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말린 삽주를 재분소에서 곱게 갈아주면 삽주가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삽주가루와 찹쌀을 9대 1 비율로 섞어 동그랗게 뭉치면 바로 삽주환이 되는 겁니다. 경임씨는 그렇게 만든 삽주가루와 환을 식사 전후로 꾸준히 복용해왔다고 합니다. 속이 좀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이럴 때 이거 가루 한 스푼만 딱 먹어주면은 컨디션도 좋아지고 맑아져요, 머리가. 그리고 속도 편하고. 삽주가루 약의 맛은 어떤지 장 PD가 직접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많이 써요? 한약 냄새 진짜 좋아요. 독한 냄새가 나는데. 맛있어, 우라 먹으면 안 됐어. 삽주가루의 쓴맛이 꽤 강합니다. 진짜 쓰네요. 그래서 쓴 걸 잘 못 먹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환으로 한 번에 15알에서 20알 정도를 복용하면 된다는데요. 찹쌀과 뭉쳐져 있어서 가루에 비해 먹기도 편하고 쓴맛도 덜하답니다. 10년 전 두 딸을 양육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아내 위장병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미안해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광욱 씨. 지금은 약초가 찾아준 아내의 건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대부분의 시간을 약초에 쏟고 있답니다.